교육, 각종 뭐 행사 등 이제 서울 안산병원 염진성 장질환 센터에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코디네이터 권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좀 이렇게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리에도 아마 저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관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염증성 장질환 관련된 치료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내용을 우리 환자분들과 같이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염증성 장질환 관리, 이런 주제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은 꼭 집어서 얘기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보통 만성적이다, 재발성 질환이다, 예측이 어렵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중에서 뭐 궤양성 대장염 중에 특히 전 대장염의 경우에는 진단받고 첫 5년 내에 수술하실 확률이 30, 40%가 되고, 크론병에 있어서는 일생 동안 70에서 80% 정도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좋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과를 좀 좋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염증성 장질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장병희 선생님이 해주셔서 저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일단 모든 환자분들이 명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명의를 만나도 내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병이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먹는 약이 뭔지 잘 모르고 이러면은 생각했던 것만큼의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자분들은 내 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 병의 특징이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크론병인가, 아니면은 궤양성 대장염인가. 내 병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염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한 합병증은 없는지, 장애 증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질환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외래를 오는 게 쉽지가 않죠. 직장인들은 직장 빠져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충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본인 직접 내원하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본인이 내원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진료에 제한이 있지만 구비 서류를 지참할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로 증상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생깁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교수님들 학회에 가신다거나 이렇게 좀 진료하기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럴 때는 센터 내 다른 선생님께라도 진료를 봐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매번 오실 때마다 증상 기록표 입력하시는 거 번거로우시죠? 아, 나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나 이런 거 입력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증상 기록표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투병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의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대충 적어서 있으면 담당 선생님도 그 내용을 보고 그냥 대충 진료를 보시게 되니까, 예, 성실하게 기록 부탁드립니다. 정기검진 잘하는 것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 다음 화면은 아까 제가 이제 구비서류 지참해서 내원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보면 동의서 위임장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서류를 출력하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진료 때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깨알 홍보 잠시 해드리면, 이번에 그 소화기 내시경 센터가 최우수 내시경 센터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검사하는 그 검사 내시경 센터가 그 안정되고 그 인증받고 신뢰된 그 검사실이라는 거 잠시 홍보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증상 기록 입력 화면인데요. 이제 우리 학생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직장인 그 환우분들 보호자분들 많이 특파하시잖아요. 특파원으로 오신 보호자분들 환자 상태 모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증상 기록 화면 이렇게 보시면 서울 아산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 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증상 기록 입력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본인 증상을 입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시면 보호자분 병원 내에 오셔서 증상 기록 입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거 외래 진료 이제 모습인데요. 이제 이런 모습 많이 보시죠? 아, 이거 깜빡하고 못 여쭤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래 진료 때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때는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진료 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기록하는, 그 메모하는 게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중요한 질문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한참 듣고 났는데 딴 얘기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걱정거리가 있거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처방약 제대로 복용하기입니다. 이제 진료 후에 나오게 되면 환자분들이 간호사님 저 이번에 약 너무 많아가지고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는 괜찮은데 한 연속해서 몇 달 이렇게 안 드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한테 있어서 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한테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을 끊는 경우가 한 40% 정도가 됐어요. 40%의 환자에서 약을 끊는 경우를 확인했었는데 약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약을 까먹고 안 먹었다. 아까 이제 이웃을 얘기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약의 용량을 정확히 모른다. 세 번째가 내 상태가 좋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의로 약을 중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면역조절제를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약을 먹자고 하는데, 왠지 면역조절제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을 안 먹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피검사도 보고, 환자 상태도 보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잘 먹고 있지? 그랬더니, 왠지 안 먹었다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생각했던 대로 용량을 계속 늘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대로 용량을 이제 몸무게당으로 해서 이제 계속 늘려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이제 12월 달에 있습니다. 12월 달 되면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10년 계획. 내년에는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 몸에도 신경 써야 돼. 이제부터 약도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안 먹던 약을 갑자기 고용량을 한꺼번에 딱 먹게 됩니다. 다음 결과는 사고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방해 주신 약은 제대로 먹고 약을 못 먹었을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내가 복용 중인 약이 어떤 약인지, 약의 상품명은 어떤 건지, 약의 용량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약이 어떤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물에 대한 일반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발생할 수 있고 나한테 발생했던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을 평생 먹는 것이 힘들고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약들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내 삶이 좋아지고 합병증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하루에 1분 정도는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하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이제 전화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님 요즘에 해독 주스 나왔다고 하는데 엄청 그거 좋다고 하던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혹시 이 음식은 염증성 장기질환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없던 병이기 때문에 음식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명확히 어떤 음식이 이 질환을 일으켰다라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고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음식을 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식사일지를 기록해서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 대체라든가 식욕법 하는 건 좋지 않고요. 한쪽에 치우친 식사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금연인데요. 염증성 장질환 특히 크롭병에 있어서는 흡연은 백해 무익합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크롭병의 발생 확률을 높이고 염증성 장질환 치료약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크롭병의 악화를 재발 촉진하며 재수술의 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흡연이 좀 증상을 좋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쪽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금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도움 주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 병원 금연 클리닉도 있고 금연 상담 전화, 보건소, 금연 길라잡이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연 길라잡이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오른쪽 하단에 금연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단 증상도 있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좀 본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전에서 주의할 것 제가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기 조심, 또 하나 약 조심. 딱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장염이라든가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 특히 감기 같은 거는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같은 건 청결한 것을 먹는 게 좋고, 특히 뭐 해외라든가 여행 갔을 때는 이제 물갈이 할 수가 있잖아요. 설사 같은 것도 염증성 장질환을 또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것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매년 그 독감 예방 접종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 중에서는 이제 비스테롤 쓰던 소염 진통제 이런 걸 좀 조심하는 게 좋은데, 이제 요 약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두통이라든가 치과 치료, 뭐 관절염 치료 이럴 때 좀 많이 쓰는데, 상품명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요즘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뭐 에드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약제를 드시게 될 경우에는 좀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종류의 약은 아세타미노펜이라 그래서 타이레놀 종류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약제 보면은 스테로이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면역조절제도 많이 쓰고, 생물학자제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감염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주기에 필요한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그렇다고 무조건 다 맞는 건 다 맞을 수는 없고요. 본인의 치료 계획에 맞춰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조절제라든가 생물학자제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4주에서 12주 내는 3기 생기신을 투약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면 접종 가능한 예방접종이 확인되는데요. 이런 것들, 뭐 독감이라든가 또 A형, B형 감염, 그 다음에 뭐 파상풍, 뭐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예방접종 시행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맞는 스케줄이 나와 있고, 분홍색으로 되어진 게 이제 생백신인데요. 생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균을 배양해서 균의 독성을 약화시킨 뒤에 이제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물학적 제재라든가 면역조절제 같은 걸 사용하는 환자한테 사용하게 되면은 예방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감염의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한테 있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먹는 약제라든가 염증 부위, 염증의 정도, 약물 이런 것, 그리고 또 운동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골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의 그 논문에 보면은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한테 있어서 운동이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골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합병증을 더 줄인다는 보고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활동기에 있는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운동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아픈데 운동까지 시켜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이런 활동기에 있을 때는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몸을 유연하게 하고, 이제 과내기 상태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강도에서 서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걷기라든가 이제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한 발 뛰기, 뭐 두 계단 오르기, 여러 계단 오르기, 막 뛰어뛰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비 오는 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비용도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운동은 다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시행하는 게 좋은데, 운동을 하다가 막 숨이 차다거나, 그 다음에 막 배가 아프다거나 하는데 막 토할 것 같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본인한테 맞는 정도의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응급실에 와야 하는 경우입니다. 뭐 응급실에 와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복통하고 혈변, 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복통의 경우는 이제 원인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염증성 장질환으로 인해서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협착이 있다거나 혹은 뭐 거기가 박혔다거나 천공이 있다거나 이래서 통증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혈변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점액변하고 혈변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나오는 혈변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물 조절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량의 혈액을 막 쏟을 경우에는 이건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응급실로 와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응급실로 내원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열인데요. 면역 주제를 시작을 했는데 열이 38도 이상이 났어요. 감기도 감기 증상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이 난다, 고열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응급실로 내원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이 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이고 스트레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 병을 거부하지 말고 이 병을 어차피 나한테 걸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물리학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 되게 좋아하는데 물한테 한쪽에다가는 사랑합니다. 또 한쪽에는 망할 놈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경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그 컵에서는 이제 보석처럼 빛나는 육각수 모양의 결정체가 보였습니다. 반대로 넌 안 돼, 망할 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물에서는 형체가 파괴된 기형적인 모양의 결정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8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우리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병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활동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베 총리도 있고, 그다음에 축구 선수 데른 플래처, 그다음에 그 가수 윤종신인데 본인이 언론에서 크론병이라고 밝혔었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질환을 갖고 있지만은 적극적인 생활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활동도 왕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있다고 너무 이렇게 주춤하고 위축되고 이러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의 질환과 관련된 그 환우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론 가족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염치소 장신질환 협회 같은데 뭐 가입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병원 내에 있는 다른 친한 환우들하고도 괜찮고 혼자서 본인의 질병을 짊어가기는 어렵지만 여러 환우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제 같이 생각한다면은 훨씬 더 이 병을 함께 나가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이 병에 지배를 받지 말고 이 병을 잘 다스려서 이 자리에서 저보다 더 좋은 얘기로 환우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시 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